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. 갑상선은 목의 앞쪽, 피부의 바로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진찰이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손쉽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갑상선 내에 종괴가 발견된 경우에는 가는 주사침을 이용, 종괴를 구성하는 세포를 뽑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하고, 필요시 CT나 갑상선 스캔 등 추가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. 이상의 검사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되면 갑상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는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아야 하며, 갑상선암의 종류나 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수술 후 방사선이 방출되는 유호들을 복용, 전신에 남아있는 갑상선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사성 유호드 치료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.